여행을 가면 그곳의 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이 사는 모습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삶의 애환이 담긴 언양 향토 5일장을 소개합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위치한 언양 알프스 시장.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기존 언양장을 이어받은 상가 시장입니다. 매달 2일과 7일, 5일장 형태로 언양장이 열리던 곳에 상가 건물이 지어져 상설시장 기능을 하다가 2014년 언양 알프스 시장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양은 소고기로 유명한데요.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던 오시장은 1979년 어읍리로 옮겼다가 다시 삼남면 교동리로 이전했고 여전히 장날 정류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여전합니다. 사고 인심 좋고 고기가 좋아서 우리 부산에서 그제 와요. 고기가 딴 데서 사서 해보면 누룩내가 나는데 이분은 큰 일이 없어요. 고소해요. 대장간 또한 언양시장과 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기 힘든 농기구나 각종 연장들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장간 배운 지는 60년이 넘어요. 60년이 넘고 요 자리에서도 한 40년 됐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새 이거는 참 좋은 물건이에요. 부동체지만 새가 내 말을 잘 들어요. 내 마음과 같이. 만약에 새가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망치 안 칠 때 맞겠죠. 화덕에서 쇠를 달구고 단조 해머로 형태를 잡은 뒤 모루 위에서 모양을 완성하는 일련의 수작업. 예나 지금이나 꿋꿋하게 혼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올 때까지 내 요 조그마한 여기에 앉아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은 그 사람들인데 내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긍정의 마인드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장인의 길. 지금의 글을 읽게 한 원동력입니다. 언양시장의 터줏대감 참기름집. 시장에 들어서면 참기름 짜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뭐 11대살 무가 했으니까 한 4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었다고 말 다 했죠. 이 언양 전체 전기가 없었어요. 때도 그때는 시골에서 좀 해서 할매들이 가져왔어요. 요즘은 소주병 이런 데 이래 담아주지만 옛날에는 뭐 박하수병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담아가 팔고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지켜온 언양시장 참기름의 전통을 이제는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요 뭐 아들이 한 지금 한 10년 이제 넘었을라 하니까 거의 다 배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주고 난 좀 해서 그대로 두고 그냥 신났고요. 신인이 맞지 싶어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을 못 놓고 있는데 아가 참 많이 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진 가업이 언양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시장에서 파생된 곰탕집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양시장의 상징인 같은 존재.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곰탕집은 변치 않는 맛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정겨움이 좀 있고 시장들이 조금 계속 적으로 조금 우리 서민들 옆에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후한 인심과 추억이 묻어나는 이곳, 전통시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장에 갖고 나와서 하니까 그게 매력이죠. 언양시장을 그래도 이제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시장도 살고 저도 살고 같이 일석이조죠. 1915년 개장된 이후 지나간 세월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도 언양 향토 오일장의 전통과 명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